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단 3월 데뷔 예정인 최혜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부터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 단계를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그 안에서 증명사진 잘 나오는 꿀팁을 알려드리고 어떤 배경색이 더 나을지 그리고 포토샵으로 어디까지 잡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점을 한 번 더 상담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메이크업 단계로 가보실게요. 일단 요즘 피부가 건조한 계절이라서 촉촉한 베이스를 많이 까시는데 좀 유분감이 살짝 있는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눈썹이나 여기 너무 눈 밑에까지 안 바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 번지거든요. 커버를 할 때 저는 두 개의 쿠션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먼저 자연스러운 거 바르고 그 후에는 눈 밑이나 여기 커버 위주로 살짝 밝게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특히 헤어라인 쪽은 너무 이렇게 두껍게 하면 얼굴 더 커 보일 수 있어서 살짝 남은 걸로만 이렇게 쓸어주듯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더 밝은 컬러예요. 라이트 플러스 컬러고 이렇게 조금 로즈빛이에요. 진짜 한 번에 푹 지워가지고 막 많이 바르면 그땐 되게 뽀얗고 예쁜데 그 후에는 지속력이 진짜 빨리 무너져요. 그리고 여기 눈 밑쪽, T존 쪽. 제일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하기도 하고 꼭 마지막에 필수로 해줘야 되는 파우더 젤을 해볼게요. 너무 많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짝만 해서 털어주고 진짜 가볍게 쓸어준다는 듯이. 파우더긴 해도 커버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이기도 하고 입자가 엄청 고운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라서 두껍게 텁텁하게 이렇게 매트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2차로 제일 중요한 거 이런 라테스 퍼프로 조금 찍어서 여기 눈밑 부분 여기 눈쪽 부분이랑 여기 눈썹 부분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바로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들어갈게요. 이 두 개를 사용할 건데 딱 보면은 약간 쿨톤이랑 웜톤이거든요. 근데 저는 더 중간 컬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섞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혈색을 주기 위해서 이 자연스러운 피부톤 여기 부분에 먼저 찍고 굴려줘요. 살살 까지지 않게 굴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블러셔가 혈색이 이렇게 들어가고 남은 걸로 저는 꼭 여기 눈 쪽이랑 눈썹 쪽 뼈를 살짝 이어줘요. 이렇게 보통 했을 때 마스크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블러셔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마스크 살짝 걸치는 위로 이렇게 코코 소량으로 찍어줍니다. 이렇게 톡톡 찍어서 증명사진 사진 같은 거를 많이 보면은 코끝이랑 이 콧대, 눈 앞머리 쪽, 그리고 여기 인중. 인중인데 인중 너무 많이 하면은 길어 보여서 조금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에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쳐가듯이 살짝. 그리고 광대. 여기 블러셔 한 부분 앞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스치듯이 칠해줘요. 이렇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하이라이터인데 이 하이라이터는 막 되게 실바틱하게 안 되고 자연스럽게 약간 물광 느낌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건 진짜 데일리로 꼭 하는 편이에요. 코쉐딩을 진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짜 소량 터치 한 다음에 전 코 끝에 제일 얇아 보이는 부분 먼저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나머지로 눈 앞머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 옆에 살짝 블렌딩 해주기. 눈썹 쉽게 그리는 법 첫 번째. 너무 이렇게 쭉 그리지 마시고 쭉쭉쭉쭉 약간 한올한올 털 자란 듯이 그려줘요. 길이를 어느 정도 만들어두면은 위에만 그려주면 되거든요. 길이는 보통 진짜 눈썹도 정답은 없지만 그냥 대략 이렇게 입술꼬리랑 눈꼬리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눈보다는 길어야 돼요. 눈썹이 너무 숱이 없다 하시면은 아까 이 섀도우로
그냥 묻혀서 살짝 모양만 잡아주면은 어느 정도 포토샵으로 살짝 꼬리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털도 살짝 그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눈썹 마지막으로 브로우 마스카라를 할 건데 진짜 많이 물어보셨던 게 마스카라 쉽고 빠르게 하는 법인데 바로 이렇게 결대로 하면은 이렇게 좀 양이 많이 묻어 있을 수도 있어서 뭉칠 수 있어요. 그래서 뒤로 먼저 빗어주면은 여기 일단 다 묻어요, 컬러가. 마무리만 이렇게 결 살려주면서 뒤에랑 같이 이렇게 하면 진짜 빠르게 끝이에요. 그럼 보면은 여기 이렇게 결 앞에 이렇게 사라져. 사실 섀도우를 진하게 하고 가도 이렇게 조명이 터지면은 이게 묻혀요. 뭐 컨셉슈얼하게 하는 분들 빼고는 자연스럽게 그냥 내 눈에 맞게만 해가시면 돼요. 후다뷰티의 약간 핑크 팔레트. 일단 이 살구빛 베이스를 먼저 깐 이유가 이 넓게 해도 티가 많이 안 나요. 여기 눈두덩이 위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약간 얼룩질 수도 있고 전체적인 느낌이 조화롭게 맞지 않아서 저는 꼭 이렇게 해주면서 이 위에까지 살짝 덮어주는 느낌으로 시크릿이랑 핑크 컬러 약간 섞어서 이런 느낌으로 살짝 글로시한 느낌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펄 섀도우로 마무리 약간 촉촉한 느낌만 더해줬어요. 좀 세련된 느낌을 오늘 주고 싶어서 이 라인을 좀 끝으로 빼볼게요. 라인을 먼저 그려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눈매가 확 달라지거든요. 일단 아이라인 쉽게 그리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한 번에 이렇게 잘 쫙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인 그 라인을 그려준 다음에 여기서 어떤 느낌을 더 원하는지 빼주면 돼요, 꼬리로. 일단 증명사진 찍을 때 조명이 터지면은 이 안 보이는 붓줄까지 정말 적나라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전 전망은 잘 안 채워요. 왜냐면은 포토샵으로 다 되거든요. 집에 있는 아무거나 브라운 색깔 좀 진한 거 묻혀가지고 끝동에만 이렇게 약간 묻혀요. 이렇게 묻혀서 라인 부분 한 데 있죠? 거기다가 콕콕콕콕 찍어주고 살짝 블렌딩만 해줘요. 그러면은 이 뭔가 이렇게 뚝 잘라진 느낌이 살짝 블렌딩이 되면서 지속력도 훨씬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러 해볼게요. 뷰러는 아까 집어놔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집어주면 돼. 스크류가 되게 자연스러운 브러쉬예요. 근데 저는 사진을 찍으면은 이 마스카라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떴을 때 마스카라가 살짝 보이면은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다르죠? 확실히 섀도우 할 때보다 라이너랑 마스카라를 해야 눈 크기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딱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증명사진 찍을 때 다 날라가도 라이너나 마스카라 눈썹은 크게 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꼭 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요즘에 자연스럽게 오버립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립으로 오버립을 하는 것보다 어디까지 립을 그릴지 라인으로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라인으로 하면은 밑에 비율을 되게 맞춰줘요.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 립은 그 되게 착색 많이 되는 틴트 있죠? 틴트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만 그라데이션 하다 보면은 조명이 터지면 이 입술이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면은 이 안쪽만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입술이 되게 작아 보일 수 있고 자연스럽지 않아서 가장 먼저 입술 컬러랑 비슷한 컬러로 탁탁탁탁 전체적인 그 느낌만 잡아줄게요. 되게 그 진한 립스틱 같은 거 있죠? 그런 립스틱도 바르고 나서 이 경계선이 있으면 되게 어색해요. 풀로 바른 다음에 이런 블렌딩 브러쉬로 끝에만 살살살살 풀어주면은 진짜 예쁘게 블렌딩이 돼요. 틴트인데 이걸로 덧갈아줄게요. 요것도 풀로 딱 바르는 순간 되게 광이 살아났죠. 입술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글로시한 느낌을 주려고 입술 표현도 살짝 광나는 틴트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도 날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위주로 말씀을 해드렸고 이렇게 이렇게 지속력 잡았던 파우더 그리고 쿠션 그리고 뷰러 립이요. 한 최소 15분 전에는 꼭 가주시고 화장실에서 이 뷰러 그 립은 꼭 해주는 편이에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증명사진을 찍어주러 나온 신촌점 지점 대표 세 번째 칸 조혜연입니다. 자, 일단 혜령님은 오늘 사진에서 보였으면 하는 이미지나 생각해보신 배경 색깔 혹시 따로 있을까요? 세련되지만 좀 맑은 느낌 있잖아요. 오케이, 세련되지만 맑은 거? 네. 그거 너무 많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나 쿨톤이에요? 웜톤이에요? 전체적인 색감 자체에 더 어울리는 입술 톤으로 살짝씩 수정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톤까지 우리가 어차피 다 같이 잡아주는 거니까 현대인의 눈은 피곤해요. 우리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인스타도 봐야 되고 볼 게 너무 많아. 피곤기 이렇게 충혈돼 있는 그런 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도 어차피 진짜 금방 잡아드리면 되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진짜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평소에 메이크업을 그렇게 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메이크업을 바꿔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평소에 조금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야. 진짜 되게 자연스러운 스타일이고 그래.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메이크업을 받는 것보다는 평소에 하던 대로 오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사진을 딱 봤을 때 편하게 느껴져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예쁜데 이 당사자가 약간 되게 어색해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이런 엣지 포즈 요거를 살짝 이렇게 돌리면은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오리지널 사이즈로 해서 딱 뒀을 때는 되게 뭔가 과하지 않은 그런 부드러운 그런 느낌도 나기 때문에 저희가 엣지 포즈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낯스러운 그 범위 안에서 보완하는 방법 그런 거는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충분히 너무너무 잘 하실 수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증명사진을 곧 데뷔하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는 신촌점에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